오늘은 그 고주파 수술기 한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240와트급이에요. 이게 예전에 그 유니언 메디칼 UM240RF랑 같은 겁니다. 이 바이오메드라는 차가 뭐 OEM한 것 같아요. 240와트면 고주파 240, 보통 120와트거든요. 240와트는 출력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거의 400와트급 일반 전기 수술기에 이상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구 핸드피스 쓰시고, 컷코하고 쓰시고, 요 접지판 플레이트는 신품으로 해갖고 드리고요. 꼽으시고, 실리콘 패드랑 스텐 패드 다 드리겠습니다. 쓰기 편합니다. 이것도 제가 고안은 해서 쓰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고, 쓰시고 나서, 접지 충분히 하세요. 이거, 뭐, 개당 만 원씩 드리니까, 뭐, 이거 구부러져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쓰시려면은, 전도성 실리콘 쓰셔도 됩니다. 두 개 다 드릴게요. 서비스입니다. 자, 접지를 충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고주파야 4.6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워 키시면, 이, 이제, RF 프리퀀시 나오는데, 컷, 브랜디드, 코어그 나와요. 그쵸? 그래서, 컷만 해놓으시고, 코어그는 바로 모드가 조정이 되니까, 요, 핸드피스도 가급적이면 요, 좀, 리유저블로 쓰시는 게, 고주파는 그 관세 현상 때문에, 리유저블로 쓰시는 게 좋아요. 고주파 수술기가 이렇게 액정으로 뭐 숫자 표시 안 되는 게 간섭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컷, 코어그. 고주파의 특성은 탄화가 적어요. 그리고 스파크 거의 안 일어나고,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나갑니다. 코어그. 자, 브랜디드 카트로 놓으시면은, 컷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쓰시고, 수술을 하실 때 이것만 쓰시는 게 아니라 링핀볼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피부 뭐 따내실 때는 링. 이 종류도 사이즈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개당 한 만원씩 할 거예요. 핀 같은 경우도 안과나 이런 거 수술할 때 쓰시기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 수술기들 활용 잘 하시면 상당히 수술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그렇게 쓰시고, 바이폴라는 바이폴라 모드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이 양단 꼽으시면 돼요. 웬간한 실력이 됩니다. 이렇게 에디슨 같은 경우, 이쪽 이렇게 꼽으시면은, 신형자가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하시고, 풀스위치를 쓰셔야 돼요. 풀스위치를 쓰셔서, 풀스위치로, 코어그 모드로만 잡습니다. 그래서, 슬링을, 인간의 실링, 바이폴라. 바이폴라 고주파 실링이니까, 인간한 거 됩니다. 자. 파워를 더 키워달라 하신 분은 별도로 문의하세요. 따로 해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240W급이니까 네, 이런 실러도 붙여 쓸 수가 있어요. 240W 바이폴라니까 뭐 실링은 지긋하게 하시는 걸로 해서 자, 신형잭은 팍팍합니다. 꾹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신형, 예전에 스프링잭을 썼는데, 이게 쓰다 보면 스프링잭이 납작해져갖고 헐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신형잭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쓰실 때는 뻑뻑하죠. 그래서 요 실링도, 실러 실링도 뭐. 넓은 장동맥 같은 경우는 실링이 됩니다. 뭐 이빨이 세게 하셔도 되고요. 충분한 출력이 나옵니다. 고주파 고기를 써보시는 분들은 좋아 일반 전기 수술기에 비해서 한대 있습니다.